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출애굽기 18장 13절부터 2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튿날 모세가 백성을 재판하느라고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 곁에 서 있는지라.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모세가 그의 장인에게 대답하되 백성이 하나님께 물으려고 내게로 옴이라. 그들이 일이 있으면 내게로 오나니 내가 그 양쪽을 재판하여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알게 하나이다. 모세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 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세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제 내 말을 들으라. 내가 내게 방침을 가르치리니 하나님이 너와 함께 계실지로다. 너는 하나님 앞에서 그 백성을 위하여 그 사건들을
하나님께 가져오며 그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그들에게 보이고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내가 만일 이 일을 하고 하나님께서도 내게 허락하시면 내가 이 일을 감당하고 이 모든 백성도 자기 곳으로 평안히 가리라. 이에 모세가 자기 장인의 말을 듣고 그 모든 말대로 하여 모세가 이스라엘 무리 중에서 능력 있는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을 백성의 우두머리 곧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음해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되 어려운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모든 작은 일은 스스로 재판하더라. 모세가 그의 장인을 보내니 그가 자기 땅으로 가니라.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생명을 깨워주시고 일용할 양식으로 일상의 은혜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저희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하루도 살 수가 없는 연약한 백성들이오니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의의 길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오늘은 우리 민족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인생의 분주함과 팍팍함 속에서 잠시 멈추어 보게 하시고 주변을 살피며 가정과 이웃을 돌보아 보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러한 복된 시간들을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케 하시고 흡족한 은혜로 채워져서 기쁨과 사랑이 꽃피는 삶으로 가정으로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가정이 해체되고 가정이 상실되어가는 시대 속에서도 오늘의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연합을 노래하는 우리 한사랑교회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 주변에는 다양한 환경에 처한 가정들이 있습니다. 혼자 사는 가정, 군대가 있는 장병들, 또 멀리 외국에 흩어져 있는 우리 유학생들, 그리고 병상 가운데 누워있는 환우들, 추석 가운데도 가족을 만나지 못해서 아쉬워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주님, 그 땅끝에 있는 자들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셔서 때를 따라 돕는 은혜와 영적인 만남의 주라를 통하여 입히시고 먹여주셔서 오늘도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은 우리나라의 고유 명절인 추석입니다. 이 귀한 날도 말씀으로 시작하시려 대면, 비대면의 예배 자리에 모인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기자는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고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있음이 헛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여러분들의 가정과 일상 또한 하나님께서 세우시고 지키시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에너지 총량의 법칙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남에게 잘하는 사람이 집에서는 그 정성의 반의 반만큼도 쏟지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도 사역을 하다 보면 밖에서는 정말 에너지틱하고 열심히 일을 하다가도 집에만 들어가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푹 퍼질 때가 있는데요. 비슷한 패턴이 여러 날 반복이 되다 보면 결국 가정뿐만 아니라 제 사역도 그리고 제 삶의 전반적인 부분도 모든 부분이 무질서와 혼돈으로 가득 차게 되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나라의 1970년대, 80년대 교회를 이끌며 영적인 부흥기를 경험했던 선배 목사님들의 조언을 종종 듣게 될 때가 있는데요.
지금은 모두 은퇴를 하셨죠. 젊은 목사를 바라보면서 아마도 옛 자신의 모습이 떠오르셨나 봅니다. 그 나름대로의 목회적 지혜와 삶의 경륜을 아낌없이 나눠주시려 하시는 것이죠. 듣다 보면 참 귀한 말씀과 삶의 성찰들이 많이 묻어있다라고 제가 느껴지게 됩니다. 그 중에 제가 공통적인 요소를 하나 발견한 것이 있었는데요. 바로 가정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교회 부흥기를 지나오면서 목회가 얼마나 보람도 되고 재미있으셨겠습니까? 물론 고단한 면도 없지는 않았겠지만 목사는 성도가 성장하고 교회가 성장하면 고단한 건 잘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인생의 대부분의 에너지를 교회를 위해서 쏟아 부으신 것이죠. 반면에 가정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소홀했던 터라 놓친 부분들이 많다고 하시며 아쉽다고 하는 그 모습을 제가 공통적으로 발견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박 목사는 그러지 말어. 아내와 자식은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이야. 목회한다고 가정을 뒷전으로 하지 말고 가정을 잘 돌봐야 돼. 이렇게 제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제가 그 지혜자들의 말씀을 빌어 이 시간 우리 성도님들께 동일한 권면을 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정을 잘 돌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배우자와 자녀는 하나님이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인생이 분주하고 피곤하다고 뒷전으로 미루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을 잘 가꾸시고 돌보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럼 이 은퇴하신 목사님들은 왜 그런 후회를 하셨을까요? 사람의 에너지는 한정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가 무한한 사람은 없습니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 결국 어디엔가 에너지를 과하게 쓰다 보면 다른 쪽에서는 무기력해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밖에서 과도하게 에너지를 쓴 사람은 집에서 무기력해지는 것이고 집에만 과도하게 에너지를 쓰는 사람은 반대로 밖에 나가서 무기력한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밖에서 남들을 잘 돕는 선생님, 교수, 목회자, 정치인, 고위 임원, 사회 봉사자들이 집에서는 과도하게 엄격하다거나 퍼져 있는 경우도 우리는 보게 됩니다. 밖에서는 인류와 사회 봉사를 부르짖고 다른 사람들 심리 상담이나 코칭도 잘 해주시는 분들이 정작 자신의 자녀에게는 존경받지 못하고 쩔쩔매는 광경도 우리는 흔히 보게 되는 것이죠. 외부로는 지적 능력을 탁월하게 보이시던 분들이 집에만 오면 폐인처럼 컴퓨터와 게임, 영상에만 빠져있는 분들도 적지가 않습니다. 이런 문제들은 다 에너지 총량의 법칙,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렇게 우리는 인생에 있어서 이 삶의 균형, 밸런스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모세도 비슷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자신을 삼아주신 것에 감사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려고 애를 쓰고 부단히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에게 주어진 일의 기미가 도저히 끝나지 않는 것입니다. 몇 날 며칠을 쏟아 부어도 말이죠. 어쩌면 모세는 자신이 그렇게 열심히 사명을 감당하고 하나님께 헌신하고 있다는 그 느낌에 스스로를 만족하고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그의 장인인 이드로가 보았을 때 모세의 그런 모습은 너무나 이상해 보였고 지혜롭지가 않아 보였던 것이죠. 그래서 모세에게 묻습니다. 모세 장인이
모세가 백성에게 행하는 모든 일을 보고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행하는 이 일이 어찌됨이냐? 어찌하여 내가 홀로 앉아있고 백성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내 곁에 서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모세는 백성들이 문제가 생길 때면 하나님으로부터 해결책을 찾기 위해서 모두가 자신을 찾아오기 때문이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면 모세는 양쪽의 이야기를 다 들어본 후에 판결을 내리면서 하나님의 율례와 법도를 세세하게 그들에게 가르쳐 주었던 것이죠. 분쟁 당사자들이 이해관계가 다르고 사안에 대한 큰 입장차를 보이는 상황에서 사실관계를 따지고 해결책을 제시하려니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렸겠습니까? 장정만 60만 명이 넘는 이스라엘 공동체인데 그 모든 재판을 모세 혼자서 감당하려고 하니 그것이 감당이 되겠습니까? 하지만 모세에게도 그럴 만한 이유는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규범적인 율법은 나중에 신의 산 언약과 함께 주어지게 되는데 현재 이 시점은 아직 그 이전의 시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규범적인 어떤 법이 따로 존재하지가 않았던 것이에요. 다만 노아와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과 더불어서 주어졌던 제한적인 구전의 율법들이 전수되고 있었던 것이 전부였어요. 그것으로 재판을 해야 하는데 이런 복합적인 직임을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나, 그것이 한편으로는 엄두가 나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모세는 하나는 알고 둘은 알지 못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 중 누구 하나 억울함 없이 공정한 재판을 해주겠노라고 하는 그의 진심은 알겠지만 그의 에너지는 총량이 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하루 종일 재판만 하다가 지쳐버리게 되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신의 차례를 기다리던 백성들도 지쳐버리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모세는 24시간 재판만 합니까? 가정도 있고요. 쉼도 가져야 하고요. 군사적인 업무,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 자신의 에너지를 분배해서 영적으로, 육적으로 균형감 있는 삶, 건강한 삶이 되어야 백성들의 송사 또한 재판하며 오래 이 직임을 감당하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과는 달리 악순환의 반복이 되면서 그것이 일주일, 1년이 지속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모두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하는 마음과는 달리 모두가 괴롭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모세의 지도 방식은 지혜롭지가 못했으며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한 제도적인 개선책을 내놓을 생각에는 미치지가 못했던 것이죠. 이에 경험과 지혜가 풍부했던 모세의 장인 이드로는 그에게 조언을 하면서 과감한 조직 개편을 시도할 수 있도록 제안을 합니다.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또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이 많은 백성을 홀로 지도하고 이끈다면 과중한 업무로 인해서 백성과 모세 모두가 탈진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을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율례와 법도를 가르쳐서 그들이 마땅히 갈 길과 할 일을 알 수 있도록 그들에게 보여주라는 것이죠. 이것은 교육과 동역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하는 실수가 있습니다. 하나하나 가르쳐주면서 기다리고 인내하기보다는 귀찮기도 하고 답답하기도 하니까 에이 차라리 나 혼자 다 해버려야지, 다 해쳐버려야지 하는 경향들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차라리
나 혼자 하면 더 빨리 끝날 것 같으니까 그게 쉽고 편안해 보이는 것이죠. 하지만 여러분,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그 지혜의 말을 들어보지 않으셨습니까? 교육과 동역의 원리를 우리가 삶 가운데서 놓치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빨리 가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탈진하는 삶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기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하나로 일체 연합하며 동역하듯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어진 우리 또한 그 동역의 원리로 살아갈 때 온전한 힘을 누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전도서 기자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아무리 뛰어나도 혼자서는 다 할 수 없고 혼자 하려고 애를 써봐도 우리 인생의 신비를 혼자서는 풀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의 일은 혼자서 결코 감당할 수 없는 것이죠.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혹시 지나친 책임감 때문에 무리하게 혼자서 다 붙잡고 싸매 붙들어 있는 그런 일들은 없으십니까? 일 중독은 나와 내 가족은 물론 모든 일상 가운데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21절 22절 말씀 볼까요?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오십부장과 십부장을 삼아 그들이 때를 따라 백성을 재판하게 하라. 큰 일은 모두 내게 가져갈 것이요 작은 일은 모두 그들이 스스로 재판할 것이니 그리하면 그들이 너와 함께 담당할 것인즉 일이 내게 쉬우리라. 이 말씀에 대해서 모세는 장인의 지혜가 옳다고 여겨 그대로 행합니다. 성경에는 모세의 순종이라고 기록되어 있죠. 그의 삶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재판에 자신의 모든 에너지를 쏟아 부어도 늘 시간이 부족하고 여유가 부족하고 정서가 부족한 인생이었는데 이제 그의 재판은 비교적 쉽고 가벼운 사명이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남는 에너지는 하나님과의 더 깊은 만남, 가정을 돌보는 시간, 이스라엘의 군사적인 전략, 이웃들과의 친밀한 교제, 그 외에도 많은 곳으로 흘러가면서 그가 더 풍성한 삶을 열어갈 수가 있게 된 것이죠. 또한 백성들을 가르치고 그들의 직임에 맞게 세우는 이 동역을 통해서 이스라엘 공동체는 모세 자신이 혼자 감당할 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튼튼하고 견고하게 세워진 것입니다. 세겹줄처럼 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에너지는 어떻습니까? 건강하게 균형을 이루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것이 한 곳에 집중이 되어서 늘 부족하고 여유도 없고 늘 헤매고 계십니까? 인간은 심리적으로 어떤 사안들이 머리에 에너지를 집중적으로 점유하면 정작 물리적으로 시간이 남아 있어도 늘 여유가 없는 것처럼 느껴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말들을 하는 것이죠. 나 시간이 부족해. 나 여유가 없어요. 만약 여러분 삶에도 이러한 시그널이 반복이 된다면 여러분 또한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에너지를 잘
조절할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또한 여러분의 가정의 균형, 가정의 밸런스는 어떻습니까? 추석 시즌만 되면 가정가정들마다 오랜만에 만남으로 인해서 기쁨으로 가득 차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불평불만으로 가득 차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가정의 에너지, 그 밸런스를 살펴봐야 하는 것이죠. 기쁨이 가득하다면 추석 또한 반갑고 즐거운 만남이 될 것입니다. 이 에너지가 가족 구성원마다 건강하게 퍼져 있는 것이죠. 하지만 오랜만의 만남과 사랑의 꽃을 피우기보다는 한 사람에게 일이 집중이 되고 한두 사람에게 이 모든 것들이 집중이 되어서 누군가가 짐을 지게 되는 모임이라면 가족들은 그 짐을 함께 짊어지면서 모두가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동역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럴 때 우리의 삶과 가정의 만남은 기쁨이 되는 것이고 찬송이 되는 것이고 연합이 되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들의 가정의 만남 가운데 또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서 불평불만이 쏟아져 나오는 것이 아니라 서로의 짐을 함께 지며 동역하고 아끼고 인내하고 가르침으로 말미암아 웃음꽃이 피고 찬송이 울려 퍼지는 그리스도의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여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